검색 신제품 아니에요. 저희가 오랜 동안 여러분께 사랑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. 바로 양배추볼! 이 양배추볼이 뭐냐면, 자 보시죠. 자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.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 닭고기, 닭 가슴살 경단이 들어가 있고요. 이 닭고기를 바로 야들야들한 양배추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일단 비주얼도 너무 좋고요.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. 라면 요리에다가 이 닭고기 양배추볼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걸 좀 색다르게 한번 구워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,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만들어봤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메뉴는 바로 캬베츠 야끼 교자, 구워서 만든 캬베츠 야끼 교자 여러분들께 한번 만들어보고 식감도 이 맛도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. 양배추볼을 이용한 캬베츠 야끼 교자라는 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게 그 양배추볼로 만든 건가 싶기도 해요. 지금 딱 보면 비주얼이 상당히 비주얼 좋아. 맛을 봐야 되겠죠? 네. 자 일단 소스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자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야 일단 야 이 바삭바삭한 위에 또 이 야 야 이거 뭐냐? 일단 식감에서부터 구운 느낌에 약간 바삭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먹었을 때 양배추볼이 그 겉에 감싸있는 그 야들야들한 양배추 있잖아요. 양배추 식감이 계속해서 씹힙니다. 그리고 닭고기가 마지막에 묵직하게 한 대 딱 때려요. 잘 구워요. 오코노미야키를 약간 변형하였지만 부자의 느낌도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볼 수 있는 또 그런 느낌이 들고,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. 아까 그 양배추볼 한 개의 가격이 약 300원가량. 근데 이렇게 한 7알, 8알 줘도 2,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이걸 가지고 약간 이렇게 비주얼 있게 소스랑 우리 갓소무시랑 이렇게 해서 같이 엮어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유익한 메뉴를 만들 수 있고 특별한 안주 메뉴가 될 수 있다라는 양배추볼의 새로운 메뉴, 이렇게 해서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저희 더보기란에 보면 레시피가 나와있어요. 이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특별한 메뉴, 특별한 재료를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